대구 중구청이 갑질한 공무원의 횡포를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청이 연호동으로 옮겨가는 걸 비롯해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지구까지 갖춘 신도심 조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상류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물고기 폐사의 주범으로 영풍 석호 대련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규모 7.2의 지진으로 월성 원전의 사고가 발생한 걸 가상한 주민 대피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많이 더우셨죠? 더위가 한풀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던데요. 그 양은 많지 않다고 하죠? 네, 다만 비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간의 더위를 해소해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 대구와 그 외 경북 지역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내일 오후부터 그 외 지역은 모레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강수로 인해 아침은 평년 기온을 웃돌고 낮 기온은 평년에 못 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23도, 안동 20도를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고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은 조금 주춤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하루에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갑질한 공무원 횡포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갑질한 공무원은 내 식구라 감싸고 진짜 약자인 나이든 기간제 노동자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기 집안일에 동원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러 페인트 칠이나 풀 뽑기 같은 일을 시켰고 명절을 앞두고는 가족묘 벌초도 맡겼습니다. 누가 알아서 했지? 누가 하시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년 일 못하는데. 참다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난달 19일 중구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사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진정을 취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질 공무원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으니 그만하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질 의혹을 조사하는 대신 이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정도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진정 취하세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따름이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중구청은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에야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뭐 취하를 하다 서로 위험한 거 말려야 되죠. 제 상황을 말씀드렸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견을 근거하기 힘들다니까 그냥 배제시켜놨다. 이런 게 말씀을 드렸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갑질 의혹보다 사건을 은폐하고 같은 시끄러하고 감싸준 행위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중구청 감사 담당자와 공무원 A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로 압축된 두 명 모두 석연차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채용 비리에 관련됐다는 건데요.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은행장 후보 A씨가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 아들이 2014년에 대구은행에 입사할 때 A은행장 후보가 경산 지역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A후보는 당시 공무원 아들이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은행 본부 임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정보보고로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했죠. 사회가 온도에서 처리하는데 그냥 받아가 제가 전달하고 그런 일 했죠. 예. 검찰이 비록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채용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 B씨도 자기 아들이 대구은행 자회사에 입사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B씨 아들은 지난해
DGB 금융지주 자회사에 채용됐는데 당시 B 씨가 자회사 임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도 응시자가 B 씨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B 씨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캐피탈이잖아. 근데 거기에 조사를 했지, 검사를. 문제가 없이 그냥 강권인데. 대구은행장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두 명을 행장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은행장 후보로 압축된 두 명 모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추위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최종 면접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지 모른 척 넘어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청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옆으로 옮겨갑니다. 아파트 3,800세대와 산업,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연호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조성됩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대 89만 제곱미터 땅에 법초타운과 상업, 산업, 주거구역이 들어서는 연호 공공주택 지구안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9,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지구입니다. 수성구에선 처음 생기는 이곳 공공주택 지구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없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3,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구역에는 IT와 소프트웨어, 벤처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연호 공공주택 지구를 최대한 젊은 층에 개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세권 일대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어서 첨단 산업들이 거기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대구 범어동에 있던 법원과 검찰청도 연호동으로 함께 옮겨갑니다. 변호사 사무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런 안을 국토부에 제안해 대구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보상이 시작되는 내년 7월쯤부터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수립돼 2023년쯤엔 상하수도와 도로 등 택지 조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 교사가 교권이 추락한 현실 속에서 스승의 날은 도리어 교사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 예비 후보들은 이런 스승의 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엄지원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적 특성상 경북교육감 예비 후보 모두 큰 틀에서는 스승의 날 폐지 반대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희 후보는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고단한 마음을 이해하고 스승 사랑을 배우는 특별한 교육과정의 날이라며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상섭 후보는 폐지 자체는 반대하지만 보여주기식 스승의 날이 아닌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역할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임종식 후보는 폐지보다는 1년간 가르침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로 시기를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장규열 후보는 4차 혁명 시대는 주고받는 교육으로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만큼 스승의 날 의미를 새로 정립하자고 덧붙였고 진보 진영의 이창규 후보는 하루만 존중받는 현 스승의 날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교사를 옥죄는 성과주의 등 제도 개혁 등을 통한 스승의 날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많은 교사가 불편해하는 만큼 스승의 날을 폐지해 사회적 소음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물고기 폐사가 되풀이되고 있고 죽은 물고기를 먹은 왜가리들의 죽음도 시작됐습니다. 지금껏 여러 조사가 진행됐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재련소를 여전히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 폐사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배스, 붕어, 몸집이 큰 잉어까지 환경단체가 확인한 것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먹은 왜가리도 올 봄부터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원인 조사에 착수하라! 착수하라! 매년 반복되는 안동댐 상류의 물고기와 조류의 떼죽음. 그 원인을 두고 관련 기관마다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결론은 없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토양오염은 기준 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독극물 조사도 음성,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조사도 원인 규명이라고 할 수준은 못 됩니다.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은 안동댐 최상류에 있는 영풍석포재련소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을 다루는 석포재련소의 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를 보면은 중금속에 어마어마하게 중독됐기 때문에 독극물에 중독됐기 때문에 죽어나가지.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한 해 동안 용역을 통해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성검사, 조직분석, 중금속 검사, 약동물 검사, 수질 조사, 퇴적물 용출 조사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명이 되도록. 한편 지난 2월 낙동강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해 사상 처음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영풍재련소에 대해 중앙환경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어 환경단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12회 딤프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다음 달 22일 개막합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를 잡기 위한 딤프의 주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딤프는 메피스토가 개막을 알립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풀어낸 체코 뮤지컬입니다. 테마악작 영국 뮤지컬 플래시댄스까지 포함해 8개 나라 작품 8개가 공식 초청작으로 선을 보입니다. 대구 투란도트 같은 지역의 우수창작 뮤지컬 3개 작품도 소개됩니다. 제작비를 지원하는 창작 지원작 작품 4개도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창작품, 창작 뮤지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 뮤지컬이 또 한층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면 그게 훨씬 더 저희 또 배우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기회고. 제작비가 가장 큰 뭐 저희한테는 걸림돌이거든요. 딤프 기간뿐만 아니라 대구가 국제 뮤지컬 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그 기간 내가 아니라 조금 더 발을 조금 영역을 넓히셔서 전국에 있는 좋은 작품들을 계속 공연화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원래는 뮤지컬 콘텐츠와 대구의 먹거리, 볼거리를 묶은 관광 상품도 개발됩니다. 대만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딤프를 그 구경하러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내에 그 뮤지컬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딤프 기간 중에 저희들 뮤지컬 아카데미에서 유료로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월 9일까지 18일 동안 24개 작품 102회 공연이 대구 여름을 뮤지컬의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의 주민들은 최근 잇단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경주 월선 원전에서 강진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대규모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7.2의 지진이 강타한 월성 원전. 현재 원자로 건물 내 압력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 격리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송전탑 파손과 비상발전기 고장으로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원자로가 과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이동형 냉각수 펌프 차량과 발전차가 도로 위 장애물을 제거한 뒤 현장에 도착해 냉각수 공급에 성공하고 마침내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사고 발생과 함께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하고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들은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올해 훈련은 중대사고 대처와 주민 대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훈련의 메시지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 및 소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경주시와 군부대 등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정부의 원전 사고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핵심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산 MBC의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공항 이슈 같은 해무군 논쟁이나 돔구장 건설 등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청년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되시는 분들이 조금 청년들한테 좀 갈 수 있게끔 진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비라든지 좀 못 내시는 분들 많죠. 아르바이트. 청년 정책을 먼저 들고 나온 건 오히려 청년 자신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과 프리랜서 보호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긴급 지원과 건강검진 실시 등 노동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3%인 공공부문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산업단지 내 제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포 뭐 개최하겠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많이 화가 나죠. 이제 청년들 목소리가 담긴 정책, 진정으로 이제 청년들을 원하는 정책을 만들까 저 사람들이. 지난해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11.5%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여계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인구 역시 10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많은 탄광 근로자들이 불치병인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고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진폐 광부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의 김창조 영상 취재 기자가 진폐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아픈 건 아무리 손가락 잘라도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숨찬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진폐라는 건 저희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오직 죽으라 사나 그저 탄이나 빨리 많이 캐이르겠다. 많이 캐야 자식 새끼들 새끼 밥을 먹이겠다 하는 그런 일념뿐이었죠. 아저씨 죽고 애가 넷이나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갔어요. 소원이란 뭐 저는 이왕 병들었지만 애들 그지 잘 사는 거. 대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동성로를 비롯한 중구 시내 일원이고 내국인 관광객은 막창을, 외국인은 치킨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내 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한국 관광객 한 명이 쓴 돈은 평균 11만 원, 외국인은 64만 원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일본 관광객보다 2배 이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숙박과 관광 안내 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 안내 서비스와 여행 경비, 언어 소통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이 2018년 외교 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경북도의회가 반복되는 독도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은 왜곡 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안동시장 후보로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 후보가 4년 전 안동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40%를 득표한 만큼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난방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몽골에 경상북도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하고 울란바타르 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년 동안 극한의 기후인 울란바타르 시 10가구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 뒤 상용화 모델을 최종적으로 개발해서 몽골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몽골에서 주택용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복장이 간소화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의 재킷과 넥타이를 매지 않고 반팔 셔츠와 면바지, 블라우스 같은 가볍고 단정한 복장을 입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회의에서 상의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휴대용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간의 더위를 해소해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 대구와 그 외 경북 지역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의 경우 내일 오후부터 그 외 지역은 모레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혹시 모를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강수로 인해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3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고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각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3도, 고령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구 26도, 고령 24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9도, 구미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24도, 구미 2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0도, 예천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6도, 예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은 조금 주춤하겠지만 금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하루에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